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바닥은 완전히 섰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얼마나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역행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조금 더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그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인가 월요일 같은 경우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도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로봇에서 AI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뭐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있지만 그 서버 쪽,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해서 성장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AI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은 반도체 쪽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텔이 사피아 레피즈 CPU가 서버용 칩이 출시가 되었고 이것이 그동안 그 투자가 지연됐었던 부분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이어질 것이고 그런 반도체 DDR5라든지 EUV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중소형주 쪽에서 이미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ISC라든지 뭐 HPSP 같은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한 3에서 2%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FST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EUV, DDR5 쪽으로 해서의 좀 집중된 투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ISC, HPSP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이사님. 자, 이제 연휴를 마치면서 코스피 지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도 섹터 어느 쪽으로 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 2년간은 반복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좀 하락장을 뒤로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 같은 경우가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 부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우선은 그 올해 상반기의 화두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을 단행을 하면서 지금 빠져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를 회복을 할 때 이 부분이 소비의 진작이 필요하고 이 소비의 진작이란 점은 경기 부양까지 나타나야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비록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아직 연속성이 남아있다는 점이겠고요.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패키지 관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부양책을 단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면세라든지 철강, 화학 이쪽 단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작년에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서 우리가 좀 업황의 반등이 회복이 좀 더 시그널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장에 대한 톤은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 같은 경우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 반등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성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은 실적에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 안에서 만약에 리오프닝 플랫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한 실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 저희가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아스플로라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고 또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DDI라는 낸드 쪽은 조금 부진하겠지만 뭐 P3라는 P4 관련해서의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어떤 안정적인 고객을 좀 확보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대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대부분 상당한 매출은 SK하이닉스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ASML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으로도 상당히 좀 매출처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품들이 좀 새로 신규 기업이 좀 진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처가 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관련돼서 뭐 반도체 장비 부품이라든지 뭐 모듈형 매출도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신다라면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물량이 좀 소화되고 나서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나서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상승을 좀 더 한다라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어떤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한 1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은 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플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이사님. 우리가 대형 화장품주, 완성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주가가 50에서 70%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의 회복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시장 오픈,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오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매출 볼륨이 늘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글로벌 상위사 같은 경우는 뭐 로레알이라든지 그런 업체로 재편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 업체에 이제 ODM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색조 화장품 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의 매출의 볼륨이 커질수록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리오프닝 단의 연속 이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매출 레버리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도래를 했다고 보입니다. 매수가는 31,2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현재가가 39,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현재가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실적의 증대를 감안을 해봤을 때 1분기, 2분기 실적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전고점인 37,000원 또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